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디 가려고 이제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나왔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제 마산에 좋은 곳이 있어서 한번 이제 그곳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이제 서원곡이라는 이제 계곡이 있는 곳이거든요. 유원지이기도 하고요. 저희 마산에서는 이제 삼목도로 쪽에 위치한 곳이다 보니, 예, 좀, 예, 높을 수가 있어요. 지대가 워낙 높아요, 거기가. 어제 제가 거기 한번 답사차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아, 진짜 놀래가지고 아까도 누가 나온 줄 알고. 네, 깜놀했어요. 진짜 놀랐어요. 진짜 깜놀이네요. 어쨌든 오늘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여러분들 서원곡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거기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날이 더 추워졌어요, 갑자기. 원래 왜 이렇게 추워졌는지 모르겠지만요. 오늘따라 날이 많이 춥긴 하네요. 아, 여기 아니다. 잘못 왔어요. 죄송해요. 뒤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 왔네요.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여기가 아니고 제가 잘못 나갔어요. 너무 추워.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거기 가려고 출발하는 겁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시면은 저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어떻다고 해서 뭐 누구보다 부자도 아니다 보니까 비록 이제 제가 환경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제 촬영해 보려고 항상 노력도 하고 있고, 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저는 랜서 아빠한테 고맙다고 조금 공을 돌리고 싶어요. 하여튼 랜서 아빠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으니까요. 아빠 항상 힘내세요. 네, 어쨌든 아빠 항상 힘내시고요. 전 이제 서구 앞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봬요. 안녕. 여러분, 미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제가 제대로 촬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서원곡 그 유원지 앞이고요. 네, 신음당이라고 적혀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위에 그 표지판이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시나? 아, 안 돼요. 가려서 안 보이구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서원곡 유원지 앞에 와 있고요. 네, 이렇게 대구 앞에 와 있어요. 지금 아까 출발할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여기 딱 오자마자 집 앞에서 출발하자마자 이제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네, 오늘 야외 촬영 안 될 줄 알았어요. 저도 야외 촬영 무산될 줄 알고 못 찍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앞에 지금 카메라,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에 지금 이제 물이 좀 묻어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좀 이해해주세요. 목소리가 좀 크게 좀 들릴 수도 있는데 약간 이제 비 때문에 제대로 얘기를 못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는 이제 비 오는 날은 들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비 오는 날은, 예, 지금 비가 오는 상황이라 저도 내려가 보고 싶긴 한데 너무 위험해서, 예, 그래서 어제까지 올라 일단 가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촬영 일단은 계속 할 거고요.
이게 우산 때문에 제대로 촬영이 될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는 상황이에요, 현재. 와, 비 오는 날 올라가는 거는 처음이네요. 어제는 비가 안 왔거든요. 네, 어제는 비가 왔는데, 어제는 이쪽 계단으로 이제 제가 올라왔는데, 오늘은 그냥 계단 옆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무악산으로 향하는 이제 곳이고요. 데크로드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안 보이시는데 잠시만요. 제가 돌려서 한번 보여요. 여기 무악산 둘레길이라고. 보이시나요? 여기가 데크로드라고 돼 있어요, 데크로드. 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Go. 계곡이 진짜 좋아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마여가지고, 하필 제가 촬영 온 날, 하필 비가 온 날이라 이제 자주 그랬던 건 아닌데, 제가 아구찡거리 갔을 때도 그날에도 비가 와가지고 비 오는 데도 제가 촬영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기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제 서원곡이라고 이제 계곡이 있는 이제 무악산 이제 그 근처고요. 옆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숲처럼 이제 산이죠. 예, 뭐 이제 예, 이렇게 밭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힘든 건 아닌데, 지금 비가 오는 상태라 정확하게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낸상아빠님 영상 보고 나서, 예, 네, 좀 재미나게 좀 저도 촬영할까 싶기도 해요. 이게, 다음은 어디로 갈지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 약간 우산 때문에 좀 어두워가지고, 이게 제가 우산이 약간 어둡네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아, 비가 와가지고 지금 선글라스에 김이 서져가지고 제대로 보이지가 않네요. 살짝. 어제 왔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예. 아, 제가 자꾸 한숨 쉬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제 계속 가볼까요? 더 뿌얘졌어요, 지금. 앞이 뿌얘져가지고 안 보여요. 제가 앞이 안 보여요, 지금. 안쪽은요, 지금. 잠시만요. 수건을 좀 꺼내야 될것 같은데. 아, 안 보이네. 아, 수건이 안 보이네. 일단 머플러 잠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래저래 좀 힘드네요, 촬영하는 게, 비 오는 날은. 여러분들. 아, 이대로 계속 쭉 가다 보면은 이제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한곳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곳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비가 오는 상태라 뭐 개우고는 못 내려왔고요. 제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바꿔 잡았어요. 여기가 그 계곡이고요. 내려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 옆에는 이제 운동하는 네, 그런 곳이고요. 네, 비가 오는 관계로 계곡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 이거 보호해줘야 되는데 보호할 수도 없네요. 올라갔다가 내려가신 분들인가 보네요. 여기가 워낙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마산에서는 예, 어제도 올라가신 분도 계시고 또 내려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야, 계곡이 약간 이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좀더 올라가야 돼요. 옆에는 산입니다. 야산. 옆에 산이에요, 산. 어제 제가 여기 한번 올라와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길이라 예, 어제보다는 좀더 힘들긴 한데 예, 비가 와서 좀 불편하네요. 예, 원래 비 오는 날은 촬영 안 하는데 그래도 시청자분들하고 구독자분들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야외촬영 나왔죠. 내려갈 때 조심해서 내려가야 되겠어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네, 내려갈 때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도 있어가지고 거의 이 정도 올라왔고요. 옆에 이렇게 보이시는지요? 예. 식당이 여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어제 제가 왔던 데는 이제 여기까지 예, 10분? 지금 딱 지나고 10분 정도 올라왔네요.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네, 여기. 네,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잘안 보이시는데, 우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왔거든요. 네. 여기 말고 올라간 데가 한 군데 더 있어요. 예, 네, 요 옆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래서 끝내기는 좀 아쉽잖아요. 오. 제가 고정은 안 해놨나 봐요. 제가 고정 안 해놨나 봐요. 죄송해요. 계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가 저도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무악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와, 이런 데가 있는지 저 생각도 못했어요. 정상까지 2.35km 남았대요. 우와, 오늘 산 처음 건 아니었는데 이러다 정상까지 올라가겠어요. 야, 옆에는 완전 밭, 예, 거의 밭하고, 예, 산하고 섞여 있는 그런 게 보입니다. 와. 제가 테크로드 끝까지 왔는데요. 올라가는 길이 저기 안 보여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산을 보여주려고 온 건 아니었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너무 좋네요. 저 밑에가 계곡인가? 안 보이네요. 에, 오늘 그냥 여기까지 온 걸로 만족하고요. 이제 조심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계단이 많아서. 우와, 지금 카메라까지 다 젖었어요. 예, 셀카 보면 제 옷이 다 젖었어요. 비도 다 젖어가지고 데크로는 예, 끝으로 그냥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내려 가보겠습니다. 안전하게. 아, 아까 영상 찍다가 공간이 다 찾아가지고 지금 영상이 끊겨버렸거든요. 예, 지금 이어서 촬영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주시고요. 아, 아까보다 길이 더 미끄러워진 느낌이에요. 살짝 물이 이제 하다 보니까 비가 와서 젖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예, 발밑에 뭔가 있거든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계단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계단을 다 내려가서 말씀드릴게요. 다 내려왔습니다. 오, 와, 지금 잘못하면 천둥칠 것 같아서 예, 위험하기도 하죠. 지금 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리실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계곡이고요. 보이시나요?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저의 노고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아,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잠시만요. 여기 무슨 계곡에 비석 같은 게 있어요. 잘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예, 비석 같은 게 보이는데, 저 누구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아, 내려가는 거는 제가 화면을 앞으로 돌려드릴게요. 카메라 화면을 앞으로 돌려서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게 내리막길이다. 예. 어때세요, 여러분들? 너무 좋으신가요? 아까 올라오는 제 얼굴만 보느라고 제가 다 소개를 못 해드린 것 같아요. 아, 또 계단이네요. 자, 여기서부터 또 내리막길이었고요. 뛰면은 안 됩니다. 위험해서. 아, 이런 시원한 계곡 어떠세요? 나중에 여름에 이런 계곡 와서 놀면 좋겠죠? 시원하게. 여기도 이제 내려가는 길 중에 하나 있고요. 여기 내려가시면은 약간 고개 숙여야 돼요. 건너갈 때, 저쪽으로. 예, 지금 비가 오는 상황이라, 예, 저 사람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좀 있네요. 예. 저도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좀 있네요, 생각보다. 원래 비 오는 날에 산을 잘안 가시잖아요, 위험하니까. 예, 저는 산이 아니라 계곡 온 거고요. 이제, 아까 올라가는 데는 이제 데크로드, 예. 마지막 부분까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올라간 거예요, 거기. 까치도 지금 보이고요. 예, 네, 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좀만 더 내려가면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거고요. 예, 네, 다온 거죠. 아, 여기가 아까 그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운동하는 데도 당연히 있죠, 아까 말씀드린. 아, 저는 안올줄 알았는데, 비가 와도 오시는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또 날씨가 좀 쌀쌀해져가지고 살짝, 예, 추운 느낌 드네요. 아무래도 산 쪽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내손 아빠 잘 보고 계시죠? 저 아빠 영상 항상 보고 있어요, 항상. 거의 이제 일어나자마자 항상 아빠 영상 찾아보고요. 예. 진짜 아빠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내손 아빠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록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터넷으로는 항상 만나잖아요. 만나시잖아요. 항상 응원하는 내손 딸 시카가 될게요, 아빠. 저도 열심히 이제 열정과 도전을 가지면서, 이제 용기를 가지면서 항상 도전해 보려고요. 뭐, 그게 제 맘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제, 낸수 아빠 영상도 많이 찾아주세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진짜 낸수 아빠 진짜 10만 명 한번 달성하러 가봅시다. 낸수 아빠. 랜선 아빠, 여기 보세요. 아빠, 여기 빠트려 버릴 거야. 여기 오시면은. 네. 아, 웃기다. 아빠 빠트려 버릴 거예요. 여기 오시면 진짜로. 이런, 아까 그 계곡에다 제가 빠트려 버리겠습니다. 랜선 아빠. 랜선 아빠 매운 거못 드신다고 하는데, 제가 매운 거 화끈하게 제가 드시게 해드릴게요. 죽을지 모르겠지만. 아, 진짜. 농담인 거 아시죠?
장난이에요, 장난. 아빠, 내 사랑 아빠 장난이고요. 네, 내 사랑 아빠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영상은 이제 제가 편집하고 언제쯤 업로드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하여튼 감사하고요. 이제 거의 다 내려왔어요. 예. 마저 계속 구경하고 갑시다. 이건 산도 구경하고요. 여기는 이제 서원곡이 나는 계곡이고요. 계곡 유원지죠, 말 그대로. 마산에서 예,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를 모르면은 거의 좀 그렇죠. 마산에 오시면 여기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곳이다. 예. 아, 진짜. 내 사파 볼 때마다 너무 웃겨 죽겠어요, 제가. 진짜, 나이를 먹으셔도 진짜 철안 드는 그런 어린애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역시 목소리가 너무, 너무 좋으세요, 진짜. 예,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반하는 목소리? 백그로드, 아까 잘안 보이네. 백그로드, 잘 다녀왔습니다. 오. 예. 계곡이죠, 여기. 계곡, 계곡. 계곡이에요. 아, 이런 비 오는 날 계곡 보는 것도 솔직히 좀 처음이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 영상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영상 여기까지 제가 찍고요. 네, 다음 영상은 뭘로 찾아뵐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빠이. 다음 영상에서 봬요. 낸수아빠 사랑합니다.